사전 만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m-w.com만 입력을 하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메리엄웹스터 온라인 사전이 나타납니다. 이때 여기 딕셔너리 검색창에다가 찾고 찾는 단어를 입력을 하세요. 단어를 입력하고 고단추를 누르게 되면 그 찾는 단어의 영어 설명과 여기 가운데쯤에 스피커, 고동색 스피커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동색 스피커를 누르게 되면 이제 새 창으로 팝업 창이 뜨면서 단어의 소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소리를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여기 나타났죠? 여기 고동색 빨간 스피커 이와 같이 누르면 팝업 창이 뜨면서 단어를 발음을 해줍니다. 자, 파켓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죠. 지금 액티브엑스 문제가 있어서 자꾸 에러가 뜨네요. 여기 이 부분에서 이 밑 아래 세 줄의 설명줄이 나오는데 두 번째 줄 클릭 히어 이 부분에다 커서를 갖다 대셔야 돼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요 두 번째 줄 클릭 히어 투 리슨 위드 유어 디폴트 오디오 플레이어 이 부분에 커서 갖다 대고 다른 이름으로 대상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 웹스터의 소리 파일은 현재까지는 다 다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대상 저장을 하니까 여기 웨이브 파일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네요. 일단은 편의상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파킷 저장을 했죠. 용량이 특히 용량이 아주 작아서 한글에다 붙여 넣어도 쉽게 바탕화면에 깔았는데요. 이 바탕화면에 있는 소리 파일을 복사하면